이게 초반에 말했던 영화의 톤앤맨을 정하고 전체적인 촬영 컨셉을 정한 뒤에 내가 카팅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페이스로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초반에 프리뷰해 보고 좀 약간의 톤앤맨을 잡기 위해서 편집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느슨하게 슛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카스트 지점을 전혀 못 찾고 있구나. 이런 게 있다면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촬영을 하면서 머릿속에 컷을 만들고 있거든요. 영상의 기본 단위는 샷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컷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샷이 아무리 멋진 게 나왔다 하더라도 편집의 하나의 요소로서 컷으로 남았을 때 비로소 존재하거든요. 그 영상 편집적 사고란 게 컷으로 생각하는 것, 샷을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컷이라는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를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들, 이까지 이르러야지 비로소 좀 완성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진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편집을 하고 편집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머릿속에서는 컷이 되고 다음 컷을 받기 위해서 앞에 간다든가, 우리가 물리적일 때는 항상 따라만 가잖아요. 계속 뒤통수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언제 내가 얼굴 받을 건가, 받는 게 좋은 건지, 뒤에서 받는 게 좋은 건지, 이 사람 표정이 필요한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때로는 옆에 이게 머릿속에서 카시 작용할 때는 비로소 샷이야 예쁜 샷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기능적인가에 따라서 카시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항상 긴장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깨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촬영이 30분, 1시간만 지나도 좀 긴장이 풀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런 식의 좀 관성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깨어서 좀, 내가 뭘 찍고 있으며 뭘 찍어야 될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면,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한것 중에서도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쉬운데 참안 된다는 거죠. 그냥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 또는 촬영 허락을 받아서 뭔가 움직인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관성 안에 그대로 잠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찍은 것과 오늘 찍은 게 똑같은 경우, 모레 찍을 것도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깨어서 있다는 것들이 어렵지만 습관화시키면 계속 깨어 있거든요. 내가 뭘 찍고 있고 다음은 뭘 찍어야 되며, 무엇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리 안에서 계속 차곡차곡 정리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카메라가 빨간 불이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불이 들어와 있으면 좀 늑슬 놔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뭐 트라이팟을 놓고 나서 내가 보고 있으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제 예를 들은다면, 예전에 길 위에서란 촬영을 할 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인데, 항상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 3시 반에 촬영을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제 라이프 사이클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졸렸어요. 그런데 그냥 카메라 촬영 감독도 있고 저도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있다가 졸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트라이팟을 가지고. 그래서 멍까지, 눈에 멍까지 들었는데, 그때 뷰파인더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저한테 조금 각성이 됐죠.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깨어서 찍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누구한테나 꼭 적용되는 부분 같아요. 좀 내가 찍고 있는 걸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또 무엇을 찍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일상을 계속 찍는다고 반복적인 샷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이나 변화들을 실제는 감독이 깨어 있으면 비로소 이 다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